저는 리바쇼의 귀염둥이 우리 앙제국띠와 함께 알펜시아 리조트에 갈 겁니다. 뭐임? 이거임? 응, 이거임. 벌써 와있음? 님 소카 푸른 보름? 아니, 기사가 와서 다 따주는 거 아닌가? 설명이 좀 그런 거 아님? 노노노노. 이게 푸름 서비스인데 이게 신청을 하면은 이게 자기 집 앞까지 이렇게 돼. 주차까지 해줘요. 하고 기사는 가고. 응. 새벽 배송 이런 느낌 같아 이거 약간. 어플로 따다다닥 했는데 차가 와 있는 거잖아. 응. 어이 너무 신기해 이런 것도. 되게 편한 세상에 살고 있어. 헤맨 왜 쓰고 있어? 만약 신형이라서 그런지 판때기 이런 게 되게 좋구나. OLED. 왜? 웃겨서 토카 서비스 진짜 좋다. 구름도 있고 이거 위에 캐리어도 있고. 그러니까 태호가 짱 좋아할 듯. 태호 맨날 그 없어? 그러니까 자전거 싣고 어디 간다고 레이 빌리거든. 캐리어 달고 가니까 나 지금 어떤 생각 드냐면은 뭔가 뿌듯해 지금. 야, 이 새끼,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 이 새끼들아 봤냐? 어? 렌트카에 캐리어 얹어서 가는 거 봤냐? 막 혼자서 지금 막 뿌듯해하고 있어요. 미안. 오 툴레다 툴레! 반가워요 툴레! 어 진짜다. 그 사람 운전 너무 잘해. 젊은 총각이 말이야. 젊은 총각. 여자친구 빼고 다 가졌어. 나도 없지만. 그래. 이진서서 어리기나 하지. 잠실철교. 잠실은 왜 잠실이지? 이게 여기서 원래 그 누에고치 그 실버 봤다고 그래가지고. 아, 난 차가 하도 많이 끼어드니까 잠실만 실례할게요. 부름 서비스하고 이러면은 돈 많이 내야 되니까 사람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뭐 그냥 일반 가격인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신다고 해가지고 되게 드라마틱 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안 마시면은 커피를 안 마셔서 내가 피곤하겠다 막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 사실은. 아우 깜짝이야. 나 그 진짜 찝는 줄 알았다 진짜. 내 똥꼬를 찝다. 미친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툴레 캐리어 패치된 소카를 타고 알펜시아 리조트에 드디어 왔습니다. 와우. 이런 것만 해줘야 돼? Nope. 미안. 간만에 밖에 나와가지고 초록색도 보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겐키 데스카! 네. 힙해 힙해 힙해. 너무 웨이트 빼 가지 말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해. 과감히 돌리죠.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무기 바깥으로 뺄 수 있겠음 그 상황에서. 해봐 봐. 무기 바깥으로. 아 뭐 어떻게 바깥으로 해. 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아,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야호. 밖으로. 아, 무서워! 나 죽어! 피닝 돌았어? 혼자 땀 터짐! 아. 스킬링이 이 정도. 불법 스킬링. 손가락이 아픈가 봐. 쟤, 그거 왔잖아. 아! 와!
아이고야. 왜 이렇게 안 와? 쉬고 있었잖아. 쟤 혹시 버리고 감? 진짜? 괜찮음?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코너링 연습하는 게 너무 최고다. 최고. 점프대가 되게 그 배려가 잘 돼 있어. 처음 점프하는 사람들이 한번 살짝 뛰어보아도 그냥 점프대가 잘 밀어줘. 우와! 아 깜짝이야. 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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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끌 좀 빨고 게. 헬창이다 헬창 진짜. 가방 메고 있으니까 존나 헬스 보이 같아. 근데 이거 막 개조 진짜. 오 봉지. 이렇게 찍어 먹을 거면 양념풍 딱 시키면 되지 않아? 잘 먹는다 치킨. 치킨이나 먹어라. 치킨. 내 치킨 이런 거 안 먹는다. 닭튀김 먹지. 닭튀김. 거기다 형 이름을 쓰면 정말 좋겠더라. 잘하네 잘해. 준비운동 기분 더 생각나 있구만. 네 골반이 너무 역동적이지가 않아. 오 화려한 잘 마시겠습니다. 세질 제국씨 좋아하는 세질. 오 멋있어 오요. 키크니까 저기 잡을 수 있구나. 제국씨 키 크다는 소리 여기서밖에 못 들음. 처음 들어봤어. 정무수 대표님은 다 칭찬해 좀. 그래서 키 차이가 벌써. 정무수 대표님이 유일한 단점이 삭발 권장하는 거 빼고는 없음. 응? 20살로 보이기는 해? 아니 왜 갑자기 카메라. 보자 올라가 봐라. 잘하네. 하주. 우리 제국 씨랑 한번 붙이 봐야겠네. 나보다 잘 탈 듯. 현피터. 안녕. 네. 물통 드세요. 인사. 그렇지. 안녕. 아 이제 알펜시아 리조트 와가지고 정범수 대표 만날 때마다 이 사람 냄새를 잔뜩 맡고 가. 라이딩 끝내고 그 용평에 대회가 있어가지고 인사나 할 겸 용평에 잠깐 갔다가 서울로 넘어가려고요. 이게 그 소카의 툴레를 결합한 상품. 그렇지. 얘네 브라더스 용평 왔다고. 오. 요. 화이팅. 잘하고 있냐?
안녕. 야, 머리 왜 그래 됐냐? 아니, 하이브 안 쓰고 탔냐? 머리 안 썼습니다. 그 잘했다. 안녕. 와, 어리색 역시 다르구만. 아이. 네. 뭐 했다고? DS 1등 했어요. 슬라롬? 좋네요. 와, 30만 원. 이야, 내놔. 네. 내놔. 알바비. 너무 멋있어요. 근데. 자. 다음에 한번 그 프로의 포스가. 고창이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동네 꼬맹이들이 엄청 팬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씨. 시끄러워라. 어. 아, 시끄러운 건 좋겠지. 투우잖아. 툴레가 이렇게 끝나니까 막 좋았잖아. 토크 렌치 돼 당연히. 토크 렌치 되고 하면은 이게 오진. 빠. 신형 상당히 좋군요. 브로터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소카에는 되는데. 몇 시에 와서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예약 끝나는 시간이 19시. 7시. 응. 7시 와서 이거 찾아가는 거. 네. 외근하셔도 돼요. 위치까지 해놓고 등록하면. 아 그럼 네. 사진하고 이렇게. 응. 아 근데 진짜 불은 서비스가 난 진짜 너무 대접받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미안하다.